전국에 계시는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유파발 시즌 3 제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예, 4월 27일 아 2021년도 계리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아 그동안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한 달여간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 조금 전 10시에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저도 출근해서 계속 여러분들 올라오는 글들 보면서 합격하신 분들 기뻐하시는 글도 보고 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들 글들 보면서 아, 즐거워도 했다가 또 같이 마음 아파도 했다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먼저 합격하신 분들 뭐 축하드리기 이전에 아, 특히 이제 커트라인에 걸려서 그동안 맘 졸였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뭐 합격 예측 시스템이 거의 100% 적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홀가분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고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더 좋은 시험 합격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좋은 소식 접하신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커트라인을 한번 지역별로 분석을 해볼 건데 합격 예측 시스템 커트라인 그대로 뭐 거의 100% 적중을 했지요. 전북청만 달랐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예측해드린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아니 시험 문제나 말이지 100% 적중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쓸데없이 이런 것까지 적중을 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역시 계리직은 괜히 유상통이 아니구나. 계리직은 유상통입니다. 예.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2019년도에도 거의 뭐 합격 예측 시스템 적중을 했지만 이번 시험에는 뭐 미리 제가 이렇게 막 죽는 소리 하듯이 수강생이 너무 없었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계리직 응시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러한 수강생을 가지고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만 보더라도 뭐 70%는 가뿐히 넘을 거고 80%도 넘어가지 않을까 막 걱정되는데 대단한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으로 이 정도의 결과를 매번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게다가 이번 시험에는 워낙 또 저희 수강생이 적었기 때문에 타 사이트 수강생분들 중에 또 입력 안 한 분들, 고수분들이 또 많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뭐 저도 한 달 동안 맘 졸였는데 역시 이변은 없었다. 역시 계리직은 유상통이고 유상통 합격자가 대부분입니다. 자, 한번 분석해보면은 서울 68.33점 그대로 68.33점 커트라인이 됐지요. 자, 선발 인원은 43명인데, 자, 물론 이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따로 저희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포함해서 발표해드리면, 필기 합격 인원이 72명이에요. 이것도 면접에서, 이게 필기 합격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 합격하신 분들 이제 한 달 동안 면접 피마릅니다. 여러분들 필기 시험 준비하시던 거 뭐 몇 배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면접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합격하신 분들. 뭐 마냥 즐거워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면접 저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경인청 68.33점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이었는데 뭐 그대로 68.33점으로 발표가 됐어요. 자, 선발 인원은 모두 37명이었는데 지금 필기 합격 인원이 뭐 장애인 저소득층 다 포함해서 64명입니다. 역시 면접에서 많이 탈락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커트라인에 걸린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8.33점 지금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선발 인원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 조절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렵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커트라인이 이렇게 생성되지 않았다면 필기 합격 인원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텐데 하여튼 면접에서 여러분들 많이 또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청 합격 예측 시스템 66.67점으로 예상해 드렸는데 66.66점. 오, 뭐지? 합격 예측 시스템 다 틀린 거 아니야? 이거는 반올림이에요. 66.6666. 200점 됐을 때, 총점 200점 됐을 때 66.66666 나가잖아요. 저희는 그걸 반올림해서 66.67점으로 발표했던 거고, 그리고 우정청에서는 그냥 반올림 안 하고 66.66점으로 발표했네요. 그대로 된 거죠. 34명 선발인데 필기 합격 인원이 52명이에요. 자, 역시 또 면접에서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부산청 계신 분들 면접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자, 충청청 61.67점으로 합격 예측 시스템 예측했는데 61.66점, 역시 반올림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그대로 적중이 됐지요. 자, 53명 선발인데 지금 필기 합격 인원이 70명이에요. 그렇게 뭐 면접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오히려 떨어지는 인원이 적은데 내가 탈락을 하게 되면 그거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트라우마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함께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남청입니다. 61.67점이었는데 61.66점, 역시 반올림 차이고 그대로 적중이 됐어요. 자, 선발 인원은 40명, 필기 합격 인원은 62명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도 또 전남청 같은 경우도 또 면접에서 많이 또 탈락을 하시게 될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경북청입니다. 63.33점이었는데 그대로 63.33점, 그대로 커트라인 적중이 됐고요. 자, 선발 인원 35명이었는데 지금 61명입니다. 와, 여기 큰일 났다. 경북청.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정말 필기 합격, 필기 준비할 때보다 더 배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와 함께. 전북청 61.67점이었는데 63.33점. 전북청만 틀렸어요. 전북청만 조금 올라갔어요. 전북 계신 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입력을 안 해주셨나 봐요. 전북청만 다르고 나머지 우정청은 100% 적중입니다. 선발 인원 14명 선발이었는데 지금 19명으로 커트라인 걸렸어요. 야, 이거 그러면 5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야, 이거 떨어지면 정말 트라우마 심하겠네요. 전북청에 계신 분들 피 터지는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강원청입니다. 55점 그대로 50, 3.33점으로 조금 내려갔네요. 그죠? 강원청 제가 설명드릴 때 55점에서 조금 저 53.33점 될 수 있다. 근데 53.33점으로 내려갔으니까 55점 커트라인 걸려있던 분들 거꾸로 기쁘셨겠네요. 자, 25명인데 39명 필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역시 또, 면접에서 또 좀 탈락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제주청입니다. 65점 그대로, 커트라인 65점 그대로 발표가 됐지요. 자, 선발 인원 5명인데 이제 15명인데 사실 여기는 이제 뭐 추자도라든지 이런 쪽이 3명씩 합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제주청도 면접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 우정청별로 저희 합격 예측 시스템과 실제 커트라인 그리고 선발 인원과 필기 합격 인원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100% 적중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쓸데없이 말이죠. 예, 이런 커트라인만 열심히 잘 적중을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동안 커트라인에 걸려서 맘 졸이셨던 분들이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는 좀 마음 편히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면접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받을 압박과 스트레스를 생각하시면 필기 합격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건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제아의 고수들이 많지 않을까, 유상통 수강생 이외에 또 고수분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매년 똑같은 패턴인데도 왜 제가 마음 졸이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있어도 되는 건데 그래도 매번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역시 이변은 없었다. 역시 게리직은 유상통입니다. 보세요. 이 경인청인데, 경인청 지금 빨간색 체크되어 있는 건 뭐냐면, 저희 왜 점수 입력, 여러분 수험번호 입력 미리 해주셨잖아요. 수강생분들, 그죠? 수험번호 입력 저희 다 해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조회한 것만 이래요. 수험번호 등록 안 하신 분들까지 이제 더 추가되면 거의 뭐 80% 이상 갈 수도 있다는, 뭐 경인청만 그렇습니까? 충청청 보세요, 지금. 예. 전부 유상통 수강생이에요. 이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우리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합격했기 때문에 커트라인에는 뭐 전혀 이상이 없었다. 자,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한 달간 정말 피말리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자,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달려갈 거예요.
자, 합격자 등록과 면접 특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합격자 등록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빠르게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등록해 주셔서 저희가 정확한 합격자 빨리 파악이 돼야 여러 가지 면접 특강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입력들 하셔서 적어도 오늘과 내일 사이에 가급적 모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원 파악과 함께 여러분들 빨리 조를 만들어 드리고 스터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합격자 인증이 되면 강의실에 들어가시면 이제 강의라든지 또 제가 여러분들과 생중계로 계속 진행할 생각인데 시험일까지 거의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합격자 등록 찐 합격수기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작성만 해도 100% 선물 증정을 한다는데 이거를 왜 선물 증정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거꾸로 제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시험부터는 강제 진수반을 만들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다른 사이트들 환급반하고 있는데 저희는 강제 징수반을 만들어서 무조건 합격하면은 콜라를 무조건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지 않을 경우에 뭐 벌금을 100만 원을 물린다든지 뭐 이런 강제 징수반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합격들 하셨는데 뭘 또 선물까지 줘요. 근데 준대네요. 예. 우수 합격 수기를 작성하신 20분께는 5만 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합격 수기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 지금 뭐 보시는 분들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타사이트 분들 계실 텐데 많이들 속지 않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많이 속이려고 노력들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뭘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 수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진짜 합격 수기인지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아 이거는 진짜 합격 수기구나 느낄 수 있도록 좀 진솔하게 써달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게리직 시험 준비하시면서 많이 궁금하신 부분도 많았고 이렇게 뭐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음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비법을 전수하는 차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합격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러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합격 수기를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어요? 즐겁게 써야 돼요. 정말 이 합격 수기 남기는 그날만 기다렸잖아요. 유수에게 콜라 보내는 이날만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그 힘든 나날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이 왔어요. 합격수기 성실히 좀 작성을 해주시면 그중에 잘 남겨주신 20분을 선발해서 5만원권 백화점 신세계 상품권을 드린답니다. 날 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모든 작성자분들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릴 거고요. 자, 면접 특강 계속 제공됩니다. 다른 것 여러분 별도로 뭐 면접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유상통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 면접 가이드북을 드릴 건데 요거는 2019년도 때 제공했던 저희 면접 가이드북이에요. 2018년도 합격자분들이 보내주신 면접과 관련된 그 글들을 이때는 125페이지짜리였는데 지금 2019년도 합격자분들이 보내주신 면접 후기를 저희가 책으로 만들었더니 합격자가 너무 많아도 이게 힘든 게 지금 줄이고 줄였는데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500페이지가 넘는 500페이지가 뭐야? 이 2018년도 합격자 합격 수기 중에서 좀 우수한 것만 추려서 너도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겠네.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참 게리직하면 유상통인데 왜 딴 데서 헤매고들 계실까? 또 시간 지나면 또 알바들 그래 또 열심히 쏘가요. 자, 그래서 이 면접 가이드북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내드릴 거고 여러 가지 면접과 관련된 특강들 그리고 여러분들 오프라인 면접 특강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오프라인 면접 특강을 여러분 전체를 모으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 조별로 여러분들 날짜를 정해서 모시고 아마 그 저희 여러 강사님들 면접 전문 강사님들을 지금 섭외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대1 코칭해 드리는 그러한 것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고 저희 면접 강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상통 합격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등록을 해 주셔서 인원 파악 정확히 돼야 이거 저희가 인쇄 정확한 부스 인쇄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오늘 내일 또 합격했다고 즐겁다고 또 가서 또 술 드시고 또 그러지 마시고 합격수기 작성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그래서 합격 인증을 받으시고 면접 강의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지나서 어느 정도 인원 추려지면 제가 이제 생중계 일정을 계속 알려드릴 거고 계속 생중계로 합격자 여러분들과 계속 피드백 해드리면서 면접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엔 정말 90%를 노려도 되지 않을까. 최종 합격률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2019년도 때
입학식 끝나고 저희 그때 일이 있었죠. 개인적인 일이. 그래서 면접 준비를 좀 중간에 잘 못해드려서 너무 마음 아팠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믿고 하여튼 계속 시험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자, 참여 대상은 저희 도너리패스 수강생이거나 커밀 우금 패키지를 수강하셨거나 커밀 한국사 패키지 또는 커밀 패키지 강좌를 수강하신 수강생 여러분들 뭐 비용 전혀 없습니다. 2019년도에도 저희가 2,500만 원가량을 여러분들 면접을 위한 컨텐츠로 투자를 했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무 비용 없이 아마 이래서 유상통이구나 하는 것들을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벤트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합격 수기를 꼭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자, 당첨자 발표는 5월 12일 날 하신다고 하네요. 예. 아직도 저는 이걸 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절 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만 또 마음 아파하실 여러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 항상 이런 날은 기쁘기도 하고 또 찹찹하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 아프신 분들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길어요. 이거 잠깐 가는 여정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까 막 죽고 싶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잘 이겨내고 지나서 보면은 아 그래서 이랬구나 그것이 나에게 또 이러한 또 도움이 됐구나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 왜 목이 이렇게 쉬지? 하도 안 떠들다가 떠드니까 잠깐 이렇게 떠드는 것도 목이 쉬네요. 또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뭐 물론 스트레스 받으면서 기다리셨겠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 하루 즐거운 날이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수기 쓰고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술 한잔 하셔도 될 것 같고 기대를 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루 쓰디쓴 한 잔, 예, 한 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그리고 내일이면은 훌훌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 드리고, 자, 면접,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유상통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하신 분들 축하 인사드리면서, 게리직은 유상통이에요. 예, 다른데 감히 게리직은 넘볼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불편했던 저희 마음도 이제는 좀 편하게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과 열심히 면접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굉장히 마음 졸였어요. 이번에 너무 수강생이 적어서 50%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사실 그동안의 전통이 깨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졸였는데 그래도 오늘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예,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자, 유파발 시즌 3 제3회 이것으로 마치고 합격자분들은 이제 강의실 안에서 여러분들 합격 인증되면은 내 강의실에 면접 강의실이 열릴 겁니다. 면접 강의실 안에서 이제 곧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감사합니다.